솔직히 하면 아마추어 분들이 빨리 이제 자신의 스윙이나 감을 잡고 골프를 좀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지. 결국 이거는 스윙이 얼마만큼 일정한가.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이제 항상 일정하고 이 감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스윙은 좀 아크도 크고 스윙도 크고 더 멀리 나가 있겠지만 가장 전 중요한 부분이 이 백스윙 하프스윙 정도? 하프스윙에서 하프스윙이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풀스윙으로 감을 잡기는 되게 어려워요. 풀스윙으로 감을 잡기가 왜 어렵냐? 이 백스윙 올라가는 이 탑 돌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내 손이나 내 팔꿈치, 내 상체의 회전, 하체의 회전, 하체가 밀진 않는지 빠지는지 않는지 뭐 이런 것도 많은 걸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 컨택에는 집중을 하지 못해요. 이 스윙의 전체적인 걸 내 머릿속으로 너무 담고 있고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골프를 칠 수는 없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타겟이거든요. 타겟. 얘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을까? 기본적으로 이 볼을 맞추는 거는 헤드예요. 헤드. 헤드로 얘를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럼 이 헤드하고 이 클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는 내 손이란 말이에요. 손. 이 손으로 얼만큼 이 헤드로 이 볼을 타겟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지훈련을 가거나 이 컨택 능력을 키울 때는 몸을 안 썼어요. 몸을 아예 쓰지 않고 우리 백스윙에서 회전만. 회전만 들어간 뒤에 이렇게 팔로만 보내는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선수들이 다 전지훈련을 가면은 벙커 뭐 연습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전 거기서 뭐 여기 이런 연습장도 괜찮아요. 벙커를 가면은 이렇게 길게 줄을 하나 파놨어요. 줄을 쫙 파놓고 이 줄보다 뒤가 아니고 이 줄부터 시작해서 이 앞까지 파져나갈 수 있게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몸을 다 쓰면서 이 앞을 치고 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까지만 상체를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팔로만 몇 번만 쳐보는 거예요. 팔로만. 자, 요게 진짜 중요한 컨택 부분인데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벙커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테이프나 색깔 있는 테이프로 그냥 짧게 요만큼이라도 줄을 쫙 그어놓고 테이프를 치면은 여기 앞에 요 윗부분에 맞거든요. 이 솔 부분에 테이프의 색깔이 그대로 묻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내 임팩트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앞부분을 쳐야겠다고 많은 분들이 이 헤드로 요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찍어치는 느낌으로 헤드로 다 엎어 때리세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걸 모래라고 가정했을 때 찍게 되면은 이 모래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에 모래 아래 윗면만 살짝 걷어낸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헤드가 정확하게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어깨 라인도 엎어치지 않고 그대로 내 헤드를 수직 낙하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축축 치고 나가는 이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 어깨 라인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 어깨 라인은 어드레스 상태 백스윙 탑에서 그대로 잡아놓고 팔만. 팔만 보낼 때 중요한 거는 팔이 이게 아니고 왼손등이 타겟 방향으로 나가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연습하면은 보다 더 임팩트가 더 잘 쫀쫀하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컨택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타 잘 안 맞는다, 뭐 연령 맞는다, 뭐 막 연습을 해도 잘 안 되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손목을 쓰는 거죠. 손목을 쓰시는 분들이 뭐 스쿠핑이라고 하죠. 헤드가 이렇게 풀려서 손목이 풀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헤드가 열릴 수도 있고 헤드로 손을 감아버리면 헤드가 다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팔의 움직임이 아니고 손의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팔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손목으로만 풀어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을 보면 왜 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많이 배우는 로테이션. 손이 들어와서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역할을 말하는 건데 자, 그 로테이션을 하는 분들을 유심히 다 지켜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로테이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 헤드와 손의 교차라고 생각하세요. 헤드와 손을 교차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로테이션이 아니고 릴리즈라고 하거든요. 다른 개념인 건데 여기서 내려오다가 아 맞다 헤드를 오른쪽 방향으로 던지면서 돌려주라 그랬어 해서 손을 멈추고 헤드를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손을 멈추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버리세요.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냐면 손도 당연히 풀려 맞겠죠.
뒷땅 풀려 맞을 수도 있고 손이 멈추고 로테이션이 되면 헤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뒤에서 인사이드로 샬리는 게 잘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손이 멈춰버리고 교차를 시키게 되면 헤드는 당연히 또 앞으로 나와요. 자, 이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생크. 생크가 나올 수가 있겠고 손이 멈춰버리니까 여기서 손을 끝까지 못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절로 못 가요. 왜? 손이 멈추고 교차를 하는 순간 헤드의 끝은 이 뒷부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헤드의 끝대로 내 스윙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 나 아무리 내가 손을 뒤에서 앞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기서 손이 멈춰지지 않고 다 뒤까지 이렇게 돌아갈까? 이런 분들은 아, 내가 로테이션, 손이 계속 손이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손을 멈춰서 돌아가진 않는지 체킹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줄곧고 연습하는 거는 여기서 손만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걸 내 공간 안에서 내 손을 사용될 수 있는 그 길을 얘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에 하는 게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로테이션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레슨을 하면서 로테이션 부분을 설명하는 거를 회원님들이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이 로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생소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 회원님 처음에 오셨을 때 다들 어깨가 나오고 헤드가 앞으로 나오고 치키닝도 나오고 어퍼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상체 회전으로만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이 팔의 돌아감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내가 이 볼을 컨택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볼과는 무관하게 내 손만 계속 저 타겟 2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내 왼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밑을 향해서 이렇게 돌려주라고 했어요. 이 클럽부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 손부터 바닥 타겟 방향 바닥 타겟 방향 이걸 먼저 연습하게 한 뒤에 다시 클럽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더 빠르게 스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내 손부터 손으로 돌아가는 로테이션 방법을 연습한 뒤에 클럽을 사용해서 연습하면 더 빠르게 로테이션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멈추고 헤드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손은 절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손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헤드에 이 헤드만 뒤에서 앞으로 돌려준다는 느낌. 왼쪽 엄지손가락이 뒤에서 앞으로 돌려줄 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한번 굴려준다는 느낌이 들면 훨씬 더 좋게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요 느낌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네.